아이 거미 저짓들. 거미야 세상에 제일 싫어. 아 가지마! 야! 아 원래 스폰율이 한 7% 막 그 정도 되는데 100%를 올렸거든요? 근데 왜 안 나올까? 그런데도 변화가 1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하고 딱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69랄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아크 서바이벌 프라이멀 퓨어 모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요즘 제가 생방송을 자주 못 킵니다. 네 요즘 바쁜 것도 있고 항상 바쁘죠. 제가 원래 항상 바쁜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최근 일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플러스가 있어요. 거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이 안 나와요. 공룡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방송을 못 키겠어요. 아니 나와서 그래 오늘은 뭐뭐 하고 딱 적고 하자 막 이러는데 안 나오니까 이게 방송을 못 키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못 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녹화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녹화하는 과정이 이렇거든요. 저는 뭐지 생방하는 과정이 이래요. 나왔구나 하면서 타이밍 맞게 딱 나오면은 생방을 키고 안 나오면 계속 기다렸다가 나중에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딱 녹화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기다려서 새벽 2시 반이에요. 근데 나왔나? 공룡이 나왔나?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제가 스폰율을 엄청 올리고 시간도 엄청 빨리 이렇게 늘리고 했는데도 잘 안 나와서 여러분들 그 스폰에서 그 명령어를 따서 어디 그 스폰을 해놓고 제가 가서 이제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 맞아 여러분들 그다음 알려드릴 게 있어요. 맞아 이건 또 안 알려드렸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도 기다리면서 게임 플레이하면서 이게 가챠를 계속 뽑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일렉트릭터를 만드는 가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만드는 가챠가 생겨서 이제 깃털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식이에요. 드디어 라고 이름 딱 지어놨어요. 암컷에다가 이렇게 제작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오늘은 카오스가 아니라 카오스 오브를 만들려고 합니다. 카오스 오브 아시죠?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그 만들고 잡아서 그 엔그램으로 얻었던 카오스 오브랑 셀리 와이번을 잡아보려고 해요. 지금 셀리 와이번이 340짜리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셀리 와이번 여기 있거든요. 340짜리 거의 말렙이죠. 375, 380이 좀 말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와이번은. 예, 그래서 이 자식을 오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셀리 키블이 먼저 얻기 쉽잖아요. 그래서 셀리 키블부터 만들고 그 셀리 와이번부터 길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셀리 키블 지금 재료가 되나? 셀리 키블이 재료가 조금 모자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깃털은 많이 있는데 페이블 블러드랑 데모닉 소울하고 일반 유물이 이렇게 부족하네요. 데모닉은 좀 스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데모닉 엄청 조금 오케이 여기 있네요. 오케이 이거 갑시다. 데모닉 에쿠스를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블도 중간중간에 찾아야 되는데 뭐야 여기 있다고? 여기 있구나. 아 여기에 에쿠스가 나오니까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건가? 좋았어요. 그럼 잡아서 데모닉 소울 하나 얻도록 하죠. 좋았어요. 데모닉 소울 하나 이렇게 가볍게 얻어주고요. 뭐야 이거 셀리 아르진탑 이스테드. 우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짜지 않는 개득템. 짜지 않는 개득템인데? 잠시만 우리 집에 가자. 이 아르제니 그거일 텐데. 아르제니 일반 한정인데 원시 한정인데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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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일해줬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모아보도록 하죠. 근데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재료가 엄청 많이 드는데? 재료가 키친이 모자랄 것 같아. 아, 있구나. 와, 되게 많이 있구나. 야, 역시 초반에 파밍을 좀 많이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제작! 아, 제작 퍼센트 93% 받았네요. 뭐 이 정도면 많이, 뭐 쏠쏠하지. 좀 많이 붙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네요. 오케이, 이제 이거 붙었으니까 약간 이제 아르젠도 약간 좀 맞으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아, 여긴가?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여기 있다. 브론트 맞았어. 오케이. 이렇게 잡아버리고요. 좋았어. 이제 또 한 마리. 그냥 드래곤 타고 다니자. 컴온! 오케이, 10개. 아, 유물, 뭐야, 페이블 뭐야? 더 필요해? 페이블 한 마리 더 잡아야 되겠네. 유물도 한 개 갖고 와야 되겠네요. 유물 내놔. 아니, 뭐야! 아, 여기 막혔어. 잠시만, 이걸 때려, 이걸로 부실 수 있지 않나? 빠세요! 오케이, 좋았어. 빠세요! 오케이. 그래서 가자. 어? 뭐야? 셀, 아씨. 아! 됐어요. 그럼 이제 만들고. 됐어요. 이제 만들도록 합시다. 됐어요. 딱 이렇게 하나 얻고 가도록 하죠. 근데 이게 와이번이 저렇게 하는 거 맞나? 왜냐면 와이번은 원래 알로 제가 테이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셀린이 좀 다르려나? 제가 셀린을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뭐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봐보자. 테임 방법이 있을 거니까. 다음. 아 이거 약간 구분해서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모르고 때리다가 셀리바이브 잡으면 어떡해. 그냥 그럴까 봐 겁나는데. 셀리바이브만 어그로 쑥 끌어볼까? 저기 방금 바꿔. 저기 있다. 아 얘도 기절템이구나. 잠시만 얘가 아닌데? 내가 보는 일이 아니야. 레벨 200, 300, 300이라 된단 말이야. 300 일단은 여기 좀 쓸어보자. 그 다음 쟤들 잡아야 돼. 셀리도 원래 잡아야 돼요 썰어 얻으려면. 아 근데 약간 휘말리면 안 되는데. 그 뭐 약간 필요한 370짜리는 휘말리면은 아 안 되는데. 일단 좀 아닌 좀 어그로 좀 끌어주죠. 네, 컴온. 어, 다 녹시우스야? 아니야? 오케이 좋았어요. 방금 아래 봤던 것 같은데 그쵸? 약간 입구 쪽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 있다. 오 얘 300.. 어 뭐야? 집착해. 어어 무서워. 아이씨 좋은가? 아니 저거야? 저거야? 아니 팔했는데? 잠시만요 저건가? 팔했는데 약간 테이밍 안 되는 거였는데? 오 340 340이었나요 제가? 340 맞았죠? 340 찾았습니다. 오케이 그럼 잼만 딱 오로 끌어서 잡거나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럼 잼 저기 끼어있나? 잠시만 끼어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저기 끼어있다. 야 나머지 다 비켜! 야 나머진 다 없앤다. 아니 뭐야 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어! 봐주고 있었다고 봐주고! 오케이 어 뭐야 어 건방져. 저기 한 마리만 남겨놓고 다 싹쓸이 합시다. 좋았어. 안전을 위해서 안전 제일. 좋았어. 오 셀리 오케이 얘 잡어. 필요없어. 오케이 좋았어. 뭐야 셀리 와이번 아머? 그래서 저기 밖에 있죠?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뒤에 따라온 애들이 있네요. 오 도도 와이번이네? 응 안돼. 오케이 도 와이번 커! 좋았어. 근데 이게 약간 총이 있어야 돼. 총알독도 있어야 되네 우리 집뭐 갑자기 사라지거나 죽진 않겠죠? 맨날 저번에 셀리 아르젠이 생각나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 근데 와이번이 빠르나? 약간 빠르면 좋겠다. 그냥 빠르고 좀 세면은 자주 타고 다닐 것 같은데. 왜냐면은 약간 드래곤만큼 세면? 근데 드래곤만큼 세나? 이게 또 몰라요. 근데 이게 정확히는 막 저도 잘 몰라서 총을 그냥 미리 만들어놓을까? 근데 오리진 블러드가 약간 항상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바로 막 미리 만들어놓긴 좀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총알 무기류 탄환 한 세 발 정도 만들어놓을까? 약간 늘 이렇게 하나씩 만드니까 좀 귀찮네. 그럼 여기다 끼우고. 야 이동 너무 빨라. 예. 뭐야 이거? 어? 쌀이 건가? 인도양 태평양. 뭐지? 이거 데몬이 그거 아닌가? 알로? 이거 해놨네? 인도미구나? 잠시만 인도미인가? 뭐지? 잘 모르겠네. 얘가 데모닉을 하나? 왜냐면 데모닉 키로 못 만들 텐데. 아니 이게 얍잡아오는 게 아니라 없을 텐데. 약간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와 근데 마취 수치가 400만이네? 왜 이렇게 높아? 야 왜 나한테 안 오... 왜 나한테 안 오지? 얘 지금 오그로 끌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기절시킬까? 거미들이 때릴까? 거미들이 때릴까요? 잘 모르겠다. 그래 거미들 안 때리겠지. 좋았어. 장착? 제발. 오케이 절대 빗나간 적 없지. 됐어. 컴온 오케이 마취수치 엄청 빨리 오르고요. 야 잠시 설마 용왕 갑자기 들어가면 안 된다? 안전한 곳에! 세이프티 존! 오케이, 좋아. 거미야! 뭐야! 야! 이 자식들이! 괜찮을 거야. 마이스 많이 안 떨어졌을 거야. 아, 이 거미 자식들. 거미야, 세상에 제일 싫어. 가지마! 뭐야, 때리고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뭐야? 오케이. 제가 이제 넣어들어 하죠. 아니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오케이 먹고 레벨이 레벨 안 떨어졌네요. 맞고 안 떨어져. 다행히 안 떨어졌네. 다행히 뭐지 레벨이 떨어진 얘는 아닌가 봐요. 맞고 안 떨어졌다. 아니면 체력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약간 세가지고 약간 그런 데미지에는 별로 그런 게 없나 봐요.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그냥 탈 수 있네. 좋았어. 이렇게 해서 셀리티얼 와이번 이렇게 팀 됐습니다. 공유율 굉장히 높네. 오케이 공유율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약간 셀리 딱 다운데.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가볼까?
그다음 얘가 암컷인가? 좀 잘 모르겠네. 이거 뭐지? 기절시키니까 이거 줬어요? 원래 와이번은 막 기절시키면 와이번 주잖아요.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하나 먹이고 좋았어. 한번 데미지랑 봐보도록 하죠. 와이번 이동속도는 조금 와이번보다 좀만 더 빠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셀리티 약간 파란 간지잖아요. 약간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아머도 있었거든요. 셀리티 아머. 그것도 한번 만들어보자. 여유 있으면은. 오케이. 아, 이 안짱이 없으니까 이게 암호라고 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좋았어요. 그럼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오케이, 일단은 레벨이 많이 올랐네. 좋았어. 공격력 올빵. 좋았어요. 이 브레스 데미지가 약간 기대되거든요. 왜냐면은 드래곤도 브레스 때문에 먹고 사는데 얘는 브레스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나 그냥 일단 일반 공격 13만? 14만? 13만? 14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뭐 있나? 날갯짓 뭐 와이번 그렇게 크게 없겠지? R X 없네요. 그냥 와이번은 똑같은 것 같은데? 우클릭 3400? 아니 1500? 아니 뭐야 씨 15만? 아니 뭐지? 좋은 건가? 나 뭐야 왜 이렇게 회전이 잘 돼? 이게 뭐야? 와이번들이랑 다른데? 회전이 되게 잘 되네? 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셀리 굉장히 좋긴 한데 역시 보스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보스류가 더 약간 넘사벽이어가지고 보스류보다 안 좋지만 약간 그래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서브용으로 좀 쓰일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로 보입니다. 셀리 와이번 됐어.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템이 됐네요. 굉장히 쉬웠죠? 왜냐면 키블도 약간 재료를 제가 미리 하기 전에 좀 모아뒀었고 그냥 기절시키는 건 원래 쉬웠고 해서 이렇게 와이번이 이렇게 템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아머를 좀 만들어주도록 하죠. 이게 아머 있고 없고가 좀 천지 차이니까 아머를 바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겠지? 셀리티 뭐 안 나? 이건가? 아 이거구나. 그냥 일반 이미지구나. 되게 멋없다. 되게 멋없어요. 일단 뭐 없는 것만 나오니까 만들어주고 좋았어요. 그럼 이걸 입혀서 이제 셀리 티얼 와이번이 이렇게 템이 완료되었습니다. 성능은 중간.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뭐 이거 스킨도 씌워주자. 이거 안 씌워주지. 좋았어. 간지 그래 간지 나긴 한다. 그날 레벨 겁나 높은 거여가지고 340이면 거의 만렙이거든요. 이 정도 만족하죠. 좋았어. 여기 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려고 했던 카오스 오브를 좀 만들어주도록 하죠.